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도에 사는 송강아지랍니다. 제주도에 살려면 수영은 기본이죠. 그리고 저희 집은 게스트하우스예요. 그래서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.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제주도 간드라 게스트하우스로 놀러오시면 돼요. 언니가 홍보하라고 했어요. 제가 한때는 가출을 밥 먹듯이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다쳐서 돌아와가지고 언니가 많이 속상해했어요. 언니 미안. 제가 원래 눈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예요. 근데 저는 댕청한 게 제 매력이랍니다. 가끔은 참새나 까치가 와서 밥을 뺏어 먹기도 하는데 그냥 뺏겨줘요.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. 그래도 간식 앞에서는 똑똑해져요. 앉아. 앉아.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. 아이고 맛있어. 그렇다고 먹을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. 축구도 진짜 잘해요. 뺏겼어. 밥 줬는데. 저도 한때는 귀여운 아가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버렸어요. 못생겼어. 언니,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언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나랑 오래오래 재밌게 살자. 사랑해. 어흥, 아기 호랑이다. 제가 몸은 호랑이 같은데 알고 보면 세상 순둥순둥한 아가거든요. 그래서 누나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 이름도 조제라고 지어졌어요. 에헤. 아니 근데 누가 고양이가 차갑다고 소문을 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그런 고양이 아니거든요.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아서 살짝 울기도 하고 멋있는 고양이고 싶은데 세상에 무서운 것도 너무 많고 또 혼자 자는 것도 싫어요. 그리고 누나가 학교 갈 때마다 가지 말라고 열심히 애교도 부려요. 그렇다고 안 가지는 않더라고요. 칙. 이렇게 귀엽고 애교 많은 고양이 못 보셨을걸요? 애기 땐 더 귀여웠어요. 아마 만나면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보쌈해 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. 지금까지 아기 호랑이 조제였습니다. 안녕.